KLE2002라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PN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고요. 그리고 한 PC방 한 17년 정도 했습니다. 그것보다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 이제 직장인까지 될 정도로 한 동네에서 똑같은 매장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단골들이 그래도 어디 뭐 이사를 가게 돼도 여전히 잘 좋은 편이고, 저는 그 PNL하고 아인스 그 카페 그 딱 두 군데에서만 활동하고 있고요. PNL에서는 항상 빠른 정보를 많이 보는 편이고, 이제 빠른 정보가 많고 이제 하드웨어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펼쳐놨어요. 저쪽으로 와. 너 뭐 때문에 그래? 프린터 하러 왔어. 프린터? 야, 근데 프린터에 껐어, 니가? 이제 하드웨어 정보랑 빠른 이제 기사라든가 그 현황 자체를 많이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아이닉스에서는 이제 커뮤니티이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질문하고 서로 답변해주고 그런 취지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 PNL에서는 우선적으로 뭐 김유리 기자님이 항상 미인이시라고 모든 미인 기자님이 활동하고 있는 거고, 두 번째는 이제 PNL에서는 항상 새로운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에서 못 느끼는 객관적인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손님들에 대한 진상식으로 해야 된다고. 네, 진상. 여긴데. 많아요. PC방들은, 그러니까 이게 뭐 손님들이 워낙 다양한 다중이용소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류의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, 예를 들면 뭐 저희가,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근처에 성동 교도소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왕십리 쪽에 가면 성동 교도소가 있는데, 교도소에서 출소한 분이 자기가 조치훈하고 이렇게 바둑을 둬야 되기 때문에, 조치훈이랑 바둑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가게에서 한 달간 무료로 해줘라. 경찰까지 불렀었는데도 그냥 경찰한테 오히려 가르치고, 자기가 꼭 바둑을 둬야 되는 이유 때문에. 그럼 이제 저희 단골 손님이셨는데, 이 단골 손님이 이제 중국으로 가셨어요. 중국으로 가셨는데도 여전히 집이 먼 곳인데도 중국에 가셨다가 우리나라에 오면 꼬박꼬박 들려가지고 저랑 이런저런 좀 인간적인 대화도 하고 앞으로 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등등을 같이 고민하고, 그리고 그 손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. PC방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,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듣는 정보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꼭 굳이 이 장사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가치 자체도 그 손님들로 인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. 네, 인피니티 사장님도 안녕하시고요. 그리고 강영 사장님도 안녕하시는지, 그리고 스타일 사장님, 수피씨 사장님도 다 안녕하신지요. 그리고 다 요즘에 보면은 경기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활동도 조금씩은 늦춰지고 있는 것 같고, 서로 그냥 일상적인 대화도 PNN에서도 충분히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도 많이 있고 한데, 요즘 잘 안 보이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자주 안부도 묻고 자주 대화도 하고 그랬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사장님들하고도 많은 활동 좀 부탁드립니다. 방금 호명하지 않은 사장님들이 서운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. 빠지신 분 없으십니까? 다 친하세요? 그래도? 그 안에서는 열심히 활동을 같이 해야 좀 사장님들하고 좀 될 텐데. 네. 요즘 PNN 글 올리시는 거 좀 뜸하셨습니까? 저는 제가 너무 눈치가 보여서 요즘에는 더 이상 올리기가 뭐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만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요. 근데 본인의 캐릭터를 유지해 주시는 것도 네, 기여하시는 겁니다. 네,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김유리 기자님을 몇 번 뵈셨어요? 김유리 기자님 한 세네 번 정도 뵀었어요. 자, 김유리 기자님과 PNN의 김유리 기자님. 네네.
그리고 ENM 이스포츠 뉴 미디어의 이우 PD. 네네. 자, 두 명 중에 누가 방문했을 때가 더 기분이 좋은지? 당연히 김유리 기자님이죠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어떻게 좀 단골 손님들이랑 연락을 꾸준히 나누시는 분들이 계세요? 많이 있죠. 많이 있고. 기억하는 손님들 중에서 이제 그 제 결혼식장에도 같이 왔었고, 거꾸로 더 저도 이제 그분도 결혼식장에도 같이 갔고, 그러니까 손님이었는데. 네. 아. 그리고 그 손님도 저를 걱정해 주는 부분도 솔직히 있고요. 저 또한 그 손님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, 손님하고 좀 같이 공유하는 것도 솔직히 많이 있어요. 사장님이 즐겨하시는 뭐 게임이 있으세요? 최근에? 저는 게임은 스타크래프트밖에 못해요. 그리고 와. 그게 가장 완벽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. 와, 맞습니다. 그게 아니, 오늘 방송 통해서 그래요. 촬영 끝나고 저, 네. 저랑 1대1 한 판만. 네, 한번 하세요. 점심 얘기하시죠. 점심 네, 얘기. 알겠습니다. 스케일랜드 네. 화이팅 하시고요. 그리고 GLA PC방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그리고 네. 기자님도 화이팅 하세요. 까나리, 까나리. 아, 제 나리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아, 나리 사장님이시죠? 네. 까나리 사장님 화이팅입니다. 네, 화이팅! 수고하셨습니다. 네.